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멀리 이 미국 동부 플로리다 쪽에 있는 아멜리아 아일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콩쿠르 델레강스라고 하는 클래식카, 이 오래된 차량들의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카센 카페인이라고 하는 카 밋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MW 오너들 이 CCA라고 하는 카 클럽 오브 아메리카 BMW 동호회에서 이번에 40대 정도의 차량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진짜 희귀한 모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팔렸었던 E46 뭐 M3도 있고 그리고 G4 M 로드스터도 있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3.0 CSL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원래 이 BMW의 그 모터스포츠 부서, 지금은 이제 M 디비전이 됐던 그 초창기 1970년대의 그 부서가 처음 레이스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호몰로게이션 모델입니다. 레이스카를 투입하기 위해서 일반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는 양산형 모델들을 몇 대 이상 판매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도로용 자동차로 만들었던 레이스카의 기본형 모델이 바로 이 3.0 CSL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경주용으로 홈로게이션을 받기 위해서 이 차량에는 이미 이런 약간 좀 공력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면은 이 루프 스포일러, 네, 이러한 스포일러 형태들까지 이미 양산형으로 다 뽑아내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뒤쪽에 보이는 CSL의 레이스카 버전으로 이 모터스포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근데 와,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약간 GT 스펙의 스포일러를 뒤쪽에다가 달고 도로를 누빌 수 있었는지 이 진짜 상상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고도 지금 굉장히 낮게 내려앉아 있는 데다가 저 경주 차에는 없는 이 크롬 팬더 가니쉬가 또 굉장히 좀 화려한 맛을 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퀴 규격은 14인치.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성능 차 하면은 꼈던 휠은 14인치 정도가 굉장히 큰 휠 사이즈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이 운전석에 있는 저 스티어링 휠, 진짜 그냥 레이스카에서 보는 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타공까지 되어 있는 이 그 3스포크 타입의 아주 기본형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계는 보니까 6400rpm에서부터 레드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차 상태가 지금 막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완벽해요. 오늘 오전에 계속 좀 비가 내려가지고 군데군데 좀 젖어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BMW랑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여기 나와 있는 차 중에 아마도 몸값이 거의 제일 비싼 자동차 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보다 좀 더 비싼 차량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M3입니다. E30 M3 있는데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드물게 한 번씩은 만나볼 수 있는 차종이긴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3.0 CSL 경주차에서 많은 디자인 모티브를 가지고 온 양산차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팬더 부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강인한 팬더 블리스터 디자인들 있죠. 전륜과 후륜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쭉 근육질을 붙인 이런 형태 역시 3.0 CS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갖추고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 역시 조금 전에 봤던 이 CSL의 디자인이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이때만 해도 진짜 휠이 앙증맞게 작았어요. 이거는 몇 인치였을까요? 205, 55, 15인치였습니다. 네, 15인치. 그러니까 뭐 사실 휠이 지금처럼 20인치로 커지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인 거고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14, 15인치가 거의 선택할 수 있는 최고 퍼포먼스의 휠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정말 또 귀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M5의 첫 번째 시작, 코드명 E28, 1985년도에 첫 데뷔를 했던 M5의 1세대 모델인데요. 지금 이 차량은 그 1세대의 가장 마지막 생산분이었던 88년식 모델의 M5 모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앞쪽에 약간 그 안전 범퍼 형태로 길게 범퍼가 돌출되어 있었고, 네, 이 전면 그릴이 완전 역조형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요즘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쉽지 않은 형태의 공격적인 스포츠 세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저는 이때 헤드램프가 참 좋았어요. 진짜 그냥 솔직 담백한 이 원형 램프를 두 개씩, 그리고 또 약간
앞에 있고 이쪽은 좀 더 뒤쪽으로 나오는 현대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3.5리터 엔진이 들어갔었고요. 286마력의 출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의 3시리즈 정도 되는 크기보다 어쩌면 더 작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이즈의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세대 M5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의 위치도 좀 독특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오너가 한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순정 머플러는 센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쯤에 약간 이 트윈 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머플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 이 차도 지금 트윈 팁인데 한쪽이 사가서 빠졌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You must be the owner of this car. I am. Yes. Okay, this is a tremendous car. Oh, thank you. The exhaust pipe. Yeah, it rusted out and it rusted off. You're supposed to be two of them. Okay, right. but you know what? It's original exhaust. It looks better. It's the original exhaust. Yeah. Okay. I have it at home, and before I came up here, I noticed it was. There was a lot of rust and it was getting ready to fall off. Okay. So I just cut it off basically. Okay. So, and I'm sure they're hard to find now. I'm sure that they're not. So how long have you been spend your time with this car? I've had it 19 years. I bought it with about 32,000 miles on it. Wow. And it's got 56,000 miles on it now. Okay. So where do you drive steam? Where do I drive it? Yeah. I don't drive it very much. I've only put about 1,000 miles a year on it for 19 years. So I take it to car shows and cars and coffee and those kind of fun things. So that's about it. Yep. Okay. So what is the best charming point of this car? It gets a lot of attention, which is fun. It's a fun car to drive. It's an understated sedan, it's a four-door sedan. It was the fastest production sedan in 1988. Mm-hmm. And so I got lucky when I bought it, really. BMW에서 양산 모델로 처음 터보 차저를 달았던 200이 터보 모델입니다. 이 차는 2리터의 터보 차저를 달고 그 당시에 170마력 정도 되는 사실 이 차의 무게에 비하면 정말 충분한 힘을 내는 아우토반의 고속용 머신으로 탄생을 했었습니다. 이 터보가 달린 모델들은 보시다시피 좀 더 이 오버펜더가 따로 이렇게 공격적인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차주가 알피나 휠로 튜닝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 전체적인 외관의 흐름에 너무나도 잘 맞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터보의 데칼도 200이 터보 모델의 기본으로 장착됐던 약간 그 M의 지금 이 삼색선의 컬러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당시에 뭐 약간 별명이 또 포르쉐 킬러이기도 했거든요. 아우토반에서 속도 무제한의 구간에서 그 스포츠카들을 잡아먹는 차 약간 이러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반증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측면에는 200이 터보 데칼이었지만 앞쪽에는 이 차의 이름이 반대로 뒤집혀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너가 자기가 직접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차는 빠르기 때문에 아우토반에서 앞에 달리고 있는 차의 룸미러에 비춰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앞차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이 차를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차 이름이 200이 터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빨리 1차선을 비껴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형태로 대칭으로 뒤집어 놓은 형태로 데칼을 달아놨습니다. The car originally came from Sicily. Sicily. So we call that a dry car because it was never in a climate where there was salt on the roads to rust it out and so on. And the story goes, if you wish to hear it. Yeah, I'd love to. The car belonged to a mafia member in Sicily. Well, during the 80s, early 80s, there was a bit of a revolution of the mob and a fight going on between the gangsters. So supposedly the owner got killed, and this car sat in a garage until 2018. All right. Well, the family of that gang, they haven't come after me, so I guess I'm okay. Even so. And as a collector, as a car enthusiast, I always wanted one of these. 자, 여러분들. 이 옆모습만 보고 이 차가 무슨 모델인지 맞출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BMW의 찐 팬으로 진짜 매니아로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모델이 있는지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2002 터보가 터보 차저 엔진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모델이라면 E1은 2002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나오는 외관 모델, 투어링 모델. 근데 그 당시에 2002 기반의 투어링 모델을 보여줬던 셰시입니다. 근데 그냥 투어링도 아니고 이름하여 그랜드 투어링이에요. This is the car. Normal 2002. Okay. On a trailer, just bringing it home. Chop a roof off of another one. So that's the donor car with another roof. Another roof of the 2002. And then that's, you know, lay it and mock it up with another side of a trunk. And oh, so basically this part is the A pillar. C pillar. C pillar of the car. Of another 2002, yeah. And then the glass is only real custom. Yeah, the back glass fits like a factory 2002. Those reinforcements, everything, and. Okay. Body shop. What about the underpinning? The other stock? Everything is stock. Yeah.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이런 차가 존재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주가 이 차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랜드 투어링 버전의 2002인 거예요. 또 다른 2002 도너카에 이 지붕 부분만을 잘라가지고 사서 2002 두 대의 지붕을 이어붙인 자동차입니다. 이 유리만 이제 본인이 정말 이 치수에 맞춰가지고 짜서 따로 넣은 방식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파츠들은 다른 2002의 파츠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이어붙인 형태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 혼이 나가버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차는 5도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앞쪽은 2도어 형태의 이런 그 원래 이 2002가 쿠페형 세단이라고도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의 도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뒤쪽에 있는 이 화물 공간을 쭉 늘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디자인적인 가장 큰 특징은 이 측면 유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한 장의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유리보단 두 배 이상 길어 보이는 이러한 유리인데 심지어 이 유리가 미닫이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실내 공간은 여유가 넘치게 되죠. 1열 공간도 지금 레그룸이 충분하지만 2열 공간은 등받이가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기준의 투어링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러기지 스페이스가 이 뒤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마저도 워낙 크게 시원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안에 내가 물건을 어디다가 뭘 쌓았는지를 그냥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동차이네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너분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네, 약간 터보팬 형상의 스펙으로 변경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정 휠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순정 차고보다는 살짝 차가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 앞쪽에도 이 오너분이 약간 레이싱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휠도 그렇고 지금 이 하단부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범퍼 하단을 약간 그 금속성 소재로 바꿔가지고 추가로 좀 덧대 놓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란색 안개등 전천후 램프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달아놓으니까 뭔가 그 랠리 감성이 살짝 느껴지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차를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카센 카페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차 단연 한 대를 꼽는다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507 전설적인 이 BMW의 로드스터 계보의 시작을 알렸던 모델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 Z 시리즈들이 보여주고 있는 완전한 긴 롱 노즈와 숏데크의 디자인 형태, 그리고 또 옆쪽에 저 아가미처럼 나와 있는 벤트들, 이러한 디자인적인 부분들의 시작을 알려줬던 그러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진짜 비율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앞에 앞쪽에서부터 저 도어가 시작되는 데까지 가는데 거의 차 전체 전장의 절반 정도를 지나와야지만 문이 시작됩니다. 옆에서 보면 앞유리가 앞 범퍼보다 오히려 더 뒷 범퍼 쪽에 가깝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G3에서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윈드실드의 디자인도 사실은 이 507에서 먼저 보여줬던
방식이죠. 몸값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경매에서는 상태가 더 좋거나 아니면 특별히 연예인이 소유한 차량들이라면 250만 불에서 뭐 300만 불까지도 가격이 금방 치솟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자, 이 독특한 부분은 여기 휠에 보면 이 차량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휠 그 너트를 러그에다가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그 레이스카에서 쓰던 디자인이었거든요. 이 그 스핀을 시킬 수 있는 센터 잠금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포드 대 페라리 영화를 보시면 피트스탑 했을 때 망치 같은 걸로 막 휠을 때려가지고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머 같은 걸로 쳐서 한 번에 돌려가지고 풀 수 있는, 요즘 포르쉐의 이제 이 RS 라인들이 쓰고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의 잠금형 휠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BMW의 로고, 지금 이 차량은 1959년도에 공장을 떠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BMW가 쓰던 로고는 약간 지금 써도 다시 예쁘고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좀 개성적인 로고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리가 정말 작았어요. 이 유리를 내리면 여기로 사람 몸이 통과하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조그만한 창. 그러니까 원래는 이 차는 이렇게 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세워놓을 때만 이렇게 닫는 거고요. 주행할 때는 탑이랑 창문을 다 내리고 완전히 개방해 놓은 오픈데크 형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개방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은 디자인을 설계를 해 놓은 디자인입니다. 이 자동차 자체는 워낙 이 BMW의 스포츠카 계보 그리고 또 로드스터 계보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큐는 지금 6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차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차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오 클래식 BMW다는 이 90년대 차량들은 오늘 이곳에서만큼은 거의 신참급 이등병 수준에 불과해서 그보다 더 오래된 차량들, 70년대에 나왔던 차량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